자, 레드 카페. 네. 꿉꿉한 장마철에도 이분만 있으면 불쾌지수가 뭡니까? 없어요. 주변을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인간 제습제. 미소 한 방에 무장해제시키는 러블리의 의인화.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긍정요정이죠? 오마이걸 효정씨! 레드카펫으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laughs> <유우. 웃음> <laughs> 아니, 효정씨.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오늘 사전에 얘기를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늘 또 룩이 핑크 핑크 오. 핑크로 또 맞췄다. 그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고 보니까 핑크셔서. 맞습니다. 네, 저 보자마자 수박 같다고. <laughs> 저 오늘 수박 스테이션. <laughs> 아니, 혹시 오늘은 효정 씨가 입고 네. 온이 스타일은 그냥 본인이 입고 온 거예요? 어때요?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

평상시에 본인 스타일에 대해서 약간 나갈 때좀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약간 좀 무심한 스타일이에요? 어, 신경을 쓸 때만 신경 써요 신경을 쓸 때만? 근데 매일매일 오빠처럼 신경 쓰는 걸못해 <laughs> 그쵸? 뭔가 매일매일 신경 못 쓰고 약간 운동 갈때 때는 막 입고 어. 그리고 평상시에 약간 이제 약속이 다 하면 조금 어. 예쁘게 입죠 효정씨 네. 네. 놀랍게도 왜요? 놀랍게도 저도 네.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신경 안쓴 거예요? 신경 안쓴 거라고. 진짜요? 거짓말해요. 어, 거짓말 찢어요. 아닙니다. 안쓰다고요 어제 그 밤에 정했죠. 아니야. 오늘 아침에 정했어요. 그럼요. <laughs> 오늘 아침에 정한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정하긴 했어요. 아, 어, 그래요? 아, 네. 어, 그런 티가 나요? 그러니까. 요 저... <laughs> <laughs> 자,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laughs> 아, 계신데, 네. 유현일님께서, 네. 호이는 수박 땡모밭, 효정님은 딸기 스무디, <laughs> 오늘 상콤발랄 지대로다. 지대로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조한범님께서, 와, 역시 저 확신의 미소. 너무 아름다워요. 아, 뭐, 확신의 미소.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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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주는 얼굴이야. 그래요? 오, 오 정말요? 오. 어, 사인 막 잘할 것 같은? 아니 사이도 자, 아니 뭘든지 잘할 것 같아. 뭐든지 잘할 것 같아. 그래요? 감사해요. <laughs> 자 이래경 집 오늘도 호이와 쩡이의 귀여운 투닥투닥 케미를 볼수 있는 건가요? 그니까요. 아 약간 이게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지. 그렇죠. 지금 별사탕님 뭐라고 했죠? 아두분 평소에 친하세요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아니 사실은 저희가 어 예전에 이제 뭐 다른 방송할 때본 적이 있었다가 네. 저희가 이제 너튜브 콘텐츠에서 만나면서 우리 이제 미주 씨랑, 네, 씨랑 셋이서 같이 이제 했어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무슨 막 <laughs> 삼남매 저리 가라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정말 텐션 높게 했었고 박상머이라는 프로였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때도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 약간 우리한테 기빨려 하는 오빠를 보면서 어, 어. 재밌어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기가 이렇게 좀 빨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laughs> 둘이 하도 그냥 뒤지고 볶으니까. <laughs> 근데 오늘은 반쪽만 있으니까 <laughs> 좀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괜찮죠? 지금 괜찮아. 괜찮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방송을 같이 하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사석에서 네. 연이 이어가는 거는 그게 또 사실 또 마냥 쉬운 건또 아닐 수 그쵸, 있거든. 쉽지 않죠. 그게 또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딱 효정 씨를 보니까 괜찮은 거야. 애가 어? 괜찮은 정말요? 거야. 정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을 때 네. 효정 씨가 공연 연습 중이었고 맞아, 맞아. 공연이 올라갔었어요. 맞아, 뮤지컬이. 맞아, 맞아. 응. 근데 그때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뭐 쉬는 시간이고 막 이럴 때 제가 또 이제 어쨌든 뮤지컬 배우니까 아, 티칭 해줬어 티칭 어 <laughs> <아우>, 나한테 또 <laughs>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또 약간의 원포 이거 <laughs> 그 레슨? 티칭 레슨 했어 했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알거든요 한번딱 이렇게 티칭 해보고 레슨 해보면 알거든 어 이것 봐라? 어. 어, 이런 느낌이 있는데 <laughs> 아니 곧잘 따라오더라고 그죠 <laughs> 정말로 근데 진짜로 제가 모르게 깜짝으로 뮤지컬에 오셨어 갔죠 그래서 제가 첫공연 나갔죠. 그 뭐지? 파이팅 콜. 그렇죠, 같이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단원들이랑 그 에, 작품을 에. 하고 있는 배우 전체랑 공연 15분 전에 파이팅 콜이라는 걸 항상 하거든요, 배우들은. 네네. 다 이제 뭐 스태프들 다 모여서 했는데 제가 거기에 출연도안 하는데 참석해서 그올어한번 어, 하고 왔습니다. <laughs> 류 거라 님이 네. 천개의 파랑 첫 공연 때 호영 어. 님이 오신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호영 님이 보신 효정의 첫 뮤지컬 연기가 어땠는지 감상평 듣고 싶어요. <laughs> 아셨습니다 근데 완벽 천무대를 보신 거니까 완전 천무대.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어떡해. 끝났던 창작 뮤지컬 천개의 파랑이라는 네. 작품이었었거든요. 네. 이 작품이 그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을했던 작품이었어요. 네. 이게, 어, 그 로봇, 네. 콜리. 로봇 콜리랑 네. 그리고 경주마 투데이 그렇죠. 이렇게 기점으로 나오고 그리고 인간들의 약간의 아픔도 있고 음.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콜리랑 투데이로서 회복하고 그렇죠 동물과 로봇 네. 인간 간의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아름다운 회복과 뭐 화해와 뭐 그렇죠. 우정과 이런 걸 그린 작품이에요. 네네. 효정 씨는 극에서 네. 그 폐기 직전에 로봇을 구입해가지고 네. 콜레라는 애칭을 지어주고 고쳐주는. 주인공 연재 역할을 맡았었죠. 연재스. 연재스. <웃음> <웃음> 오빠가 본 연재스는 어땠나요? 제가 효정 연재스. 제가 봤던 연재는 네. 굉장히 똑부러짐이 있었어요. <laughs> 그래 맞아. 네, 똑부러짐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 효정 씨가 아 똑부러진다, 잘한다. 제가 그때 저희 매니저랑 같이 공연을 네. 보러 갔었는데 공연을 보는 도중에도 매니저한테 그랬습니다. <laughs> 야 모르... 효정이 너무 잘한다. 오...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웬만한 배우 애들보다도 잘한다 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그런 싹이 보이더라고. 싹이. 이 뮤지컬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그 새싹, 싹이 보이더라고. 감사해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응. 앞으로 뮤지컬 작품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정말요? <웃음> 어, 정말. 저도 근데 뮤지컬 하면서 야, 짜릿했어요 무대에서. 그랬죠. 이게 사실 그냥 가수로서 네. 이게 노, 무대 노래 부르는 거랑, 뮤지컬 배우로서 노래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좀 달랐어요. 다르죠. 네. <laughs> 맞아. 나도 옛날에 엠버그에서 <laughs> 그뭐 음악 중심 나갔을 때 다르더라고. <웃음> 어? <웃음> 카메라 불 켜지고 막. 아유, 어, 뭐, 다르죠. 다르더라고. 엔딩 요정 맞았어. 다르죠. 그 신재환이 뭐라고 하셨죠? 네, 효정님 뮤지컬 데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청계 파랑 최연인 작품이라 부담도 많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첫 공연 전에 많이 긴장이 되셨나요? 라고 보내 주셨고 그리고 효정님 나온 구회차 모두 관람을 했는데 무대 위에서 애드리브 하는 것도 다 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애드리브 말해 주세요라고. 어, 애드리브를 할 때가 있었어요? <laughs> 애드리브를 많이 했어요, 저. 아, 어, 그래요? 네. 어. 그... 아,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아 마지막 공연 때 네. 저희 이제 언니 역할이 이제 하늘을 이제 낭다가 이제 그 휠체어를 다시 앉는 장면이었는문산 배우가 있죠. 네네. 문선 배우님이 근데 발이 빠진 거예요. 어머 어머 머 근데 저는 그 발이 빠진 걸 보고 언니가 발이 저려 가지고 빠진 줄 알고. 아 <PM> <격> 근데 제가 놀래가지고 근데 원래는 이제 언니가 휠체어를 삐그덕 삐그덕 하면서 이제 안 움직여서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이제 가서 고쳐줘야 되는 건데 됐는데? 언니가 이제 다리를 막 붙잡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언니 이 언니 약간 이거 저린가 보다 싶리 아, 아픈가 보다 싶은다 아, 이거 언니가 춤추다가 막 다리가 절인가 보다 <laughs> 안되겠다가가지고 <laughs> 언니 도와줄게 하고 막 다리를 주물르면서 이제 넘어갔던 세상에. 그런 장면도 있었고 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뮤지컬이란 장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다라 이부잖아요. 라이브 고 물론 우리가 이 매번 똑같은 것을 이제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사실 항상 이제 이 오감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고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마이걸의 활동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룹 활동을 또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런 센스가 순발력이 순발력이 늘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생긴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뮤지컬 에이. 무대랑 잘 시너지 과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막 당근 막 잡아야 되는데. 네네네. 당근이. 막뿌린채 뽑히고 막 무대에서 무대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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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당근을 못 잡고 어떻게 어떻게 막뭐 어떻게 막 당황스럽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넘어가야 되니까 어뭐 어떻게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막 어, 그런 상황들이 막 있었죠 몇번 그렇지 하지만 해야지 웃긴 데 해야 돼 해야지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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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마이걸 멤버들도 응원차 와주 그랬어요? 어뭐다 왔는데 일단 미미 빼고 다 왔어요. 어. 근데 미미가 안온 이유가 있어. 어 뭐야? 미미가 마음이 진짜 깊어서 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내가 온 거를 조금이라도 느껴서 신경 쓸것 어, 그래. 같은데, 언니 첫 뮤지컬에는 안 가고 싶다. 어머. 두 번째 때 가고 싶다. 아, 정말? 어. 그래서 내가 더 떨려서 못 보겠다. 아니, 그건 말안 하고 오면 되잖아. 아니, 아니, 그대도, 어, 아, 그러네. 근데 그래서 미미 빼고는 다 왔는데, 저는 아, 그리고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네. 그, 천 개의 파랑이라는 그 공연을 한그 제작사가 이제 다, 서울 예술단이라는 맞아요. 곳인데 서울 예술단은 공연의 특성상 공연 기간이 짧아요. 2주 정도. 네, 공연 기간이 짧고 그리고 효정 씨가 맡았던 그 연재 역할을 효정 씨만 한게 아니라 이게 더블 캐스팅으로 잡기 캐스팅. 때문에 사실 날짜가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않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멤버들이 와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당연하지 아, 막 꽃도 주고. 어머나, 이 것들이 아직 그냥 <laughs> 제대로. 그니까요. <laughs> 이상유님이 어머, <laughs> 효정 씨 뮤지컬 첫 공에서 호영님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마주쳤었는데 <laughs> 어. 인사할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사라지셨어요. 누가 봐도 나 연예인이야라고 입고 계셔서 바로 알아봤었던. 그렇지. 오빠는 100m 앞에서 봐도 김홍이야. <laughs> 그럼요. 그리고. <laughs> 요런 자리를 갈 때는 알아봐 줘야죠. 그렇지. 티를 내야 합니다. 삐까빤죠. 당연하죠. 그렇죠. 누가 왔다고 소문 입소문이 나야 입소문에. 돼. 그럼 객석에서부터 웅성웅성 거려서 그게 무대 뒤까지 들려야 된다고. 들려야 당연하죠. 그렇죠. 자, 아니 뮤지컬을 이번에 네. 이제 어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또 해보고 싶다 생각이 음.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뮤지컬 근데 제가 하면서 이번에 창작 뮤지컬을 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작 뮤지컬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또 있죠. 이 캐릭터를 음. 연구하고 어어. 내가 표현을 하고 음? 약간 그거를 고민하는 과정이 어어. 되게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맞아요. 되게 뿌듯하고. 그래 맞아. 그래서 추후에 또 창작 뮤지컬이 새롭게 나오게 된다면 어어? 뭔가 그런 뮤지컬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사실은 창작 뮤지컬이 아니어도 라이센스 뮤지컬도 그 인물을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했었던 역할이고 작품이긴 하지만, 하지만 내가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맞아. 거기 때문에 사실 매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를 어, 나누지 말고 그쵸. 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한 번씩 하면, 하면 좋죠. 좋을 것 같아. 아 그때 막 여기서 시카고, 네네네, 도 오셔가지고, 네네. 막한 것도 다 봤거든. 어, 어, 어. 보면서 라이브 노래 하시고 보면서 락스 yeah. 보면서 뭐 심장 떨리고 그런다니까 그런 지지 우리 곽선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laughs> 네 효정님 목소리가 상큼 상큼 톡톡하게 들려요. 노래 부를 때 목소리와 말할 때 목소리 둘다 매력이 넘치네요. 아. 아 정말 아니 그리고 효정 씨가 뭐냐면 나는 이제 놀랐던 게 음, 대사를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아주 잠깐 뭐 그래 봐몇분 돼요 몇십 분도 안 됐지 에이. 잠깐 앉아서 해줬으니까 막 15분 에이. 됐을라나 잠깐 제가 해줬었던 어떤 그런 얘기 맞죠, 맞죠. 약간의 티칭 해줬던 거 이거 노트 해줬던 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 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무대에서 느껴지니까 음. 아저 친구 탐나는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쪽집게 강사예요 아유 또 그걸 또 그렇게 또자 <laughs> 그렇다면 상큼톡톡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마이걸의 비밀의 정원 듣고 오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듣고 왔습니다 <laughs> 혜령님이 호휴 케미 너무 재밌어요 호휴 호휴 어, 느낌 좋네요 어, 좋네 어. 호휴 <laughs> 자그 다음은요 네 진혜연님께서 저기 전혜연이에요 아, 전혜연님께서 <laughs> 효정님과 호희란이 고함량 비타민 과다 복용하는 느낌 오후엔 우리 모두 날라다닐 예정이네요 그럼요 날아다니세요 <laughs> 자 2801님 재수생 아들이 효정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청 아쉬워 하면서 학원 갔어요. <laughs> 박준영 수능 대박나라라고 응원 한번 해주시면 다시 듣기로 깜짝 선물해 주고 싶어요. 어 이거는 해줘야 돼. <laughs> 박준영 수능 대박나 화이팅 할수 있다. <웃음> <웃음> 네, 요거 어, 다시 듣기로 꼭 들려주세요. <laughs> 네. 자157 하나님께서 네 효정님 검색해 보니 보라트 영상 너무 너무 깜찍하고 귀엽던데 요즘은 하트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하니까 요즘은 하트 어떻게 하지? 아, 요즘 어떻게 하세요? 아, 저는 그냥 뭐 아직도 이거 해요 보라트. 어. <웃음> <웃음> 아니 내가 그 마음도 이해하겠는데 <laughs> 네.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를 잘 내더라고. 제가 애교 부리는 거를 좋아하는 거같아요 맞아. 같아요. 아니 애교가 어? 있지. <laughs> 애교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장착! <laughs> <laughs> 야, 아주 네. 그냥. 어, 우리 음. 지금 엔지니어 감독님이 해볼 척도 가지고 그냥 지금 기분 좋아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유 네, 네네. 네. 0834님. 아, 효정 씨 나온다고 해서 저희 제과점 직원들 모두 보라를 보고 있어요. 헉, 저희 제과점에 오신 적 있는데 어머, 어머. 을 바라보는 눈빛이 꼭 사랑하는 애인 보는 듯한 모습이라 빵 터졌던 기억이 나요. 헉. 아직도 생크림 단팥빵 많이 네. 좋아하시나요? <laughs> 어머, 그러면서 정직한 님이. 표정 네. 님은 빵을 진짜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laughs> 심지어 공연 전 목을 풀려고 항상 빵을 먹는다고 하던데. 네. <laughs> 뮤지컬 공연 전에도 목을 풀때 빵을 드셨나요? 네. 요즘 꽂힌 최애 빵은 뭔가 혹시 아직도 맘모스 빵인가요? 우와. 빵을 그렇게 좋아했구나. <laughs> 네, 제가 모르는 빵집이 없어요. 정말? <laughs> 진짜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유명하다 유명하다는 것은.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이생크림 단팥빵집 어딘지 알것 같아요. 아, 진짜? <laughs> 어, 어딘지 알것 같을 정도야 지금. 아, 정말? <laughs> 네. 동네 얘기해줘봐요. 어 동네 제가 마포구 쪽에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0833님 어, 마포구, 네. 마포구, 네. 마포구 맞음이 맞나요? 얘기 좀 해줘봐요. 그리고 제가 최빵은 애 제가 이제 뮤지컬 준비할 때는 빵을 먹었었어요. 공연 어. 직전에 무조건. 왜? 목이 꾸덕꾸덕한 게 들어가면 풀려.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니 사실 그 일반적이지 않지. 왜 그러는 거지? 보통은 이게 목이 매이지. 꾸역꾸역하면은. 근데 빵을, 빵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목이 촉촉해지고 꾸덕꾸덕하게 싹 내려가서 목이 아주 맑아져. 깨랑깨랑해져. 정말요? 그래서 콜리. <웃음> 바로. <웃음> 콜리. 바로 들어가는 거지. 어머 정말요? <laughs> 그럼요. 어머나.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빵이 뭐예요? 아좀 어려운데. 어렵지? 나 어려워, 어려운 거 이해해. 어려워. 어려워. 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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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너무 많지. 몇천 개야. 을포바. 을포바. 좋아하는 거. 어뭐 모카 생크림빵. 모카 생크림빵 생크림 아, 좋아하고요. 아, 어.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구나. 그렇지. 우리는 그렇죠. 뭐가 들어가야 돼 그래. 그, 그 완두안금빵. 어. 완두. 완두. 완두안금빵. <laughs> 어. 그 색깔 약간 <laughs> 프로즌드한 거. 초록색. 초록색 맛있는 거. 그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찹쌀 도넛 좋아하고요. 찹쌀 도넛. 근데 제가 또 약간 고로케 종류는 안 좋아해. 요 아, 고로케 종류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깨끗한 빵. 어.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산뜻한 거, <laughs> 산뜻한 거. 약간 달달한 건데 그 대신 이 겉에 뭔가가 막이렇게 있는 것보다 안에 뭐가 있어야지. 그럼요. 거지. 그렇지. 네, 버터롤,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버터롤. 뭐 그리고 또 버터꾸덕다, 약간 이런 것도 가끔씩 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크림이나 버터 그게 이제 목에 들어가면서 뭐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착해주나? 아, 착착해주나? 약간 성대 쪽에 있는 그런 <laughs> 불순물들을 많이 내려준달까? 그런 기분. 그러니까 <laughs> 그런 기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 지금 학원 강사님들이나 네. 우리가 뭐 아나운서님들 이뭐 쇼호스트 목을 많이 쓰는 직업, 네. 노래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네. 삼겹살 먹으면 그렇다라고 하듯이 기름칠다 그런, 그런 것처럼 빵으로 써 약. 간 그 촉촉하게 만드어는 그런 거죠. 데? 아까 편도 걸렸다는 분 있으시죠. 어, 네. 그분 빵 드세요. <laughs> 어, 0 8 3삼님 어. 네. 마포 맞아요. 아이고. 지금 문자 소개돼서 직원들 빵 포장하다가 음. 웃고 난리 났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Yeah. 내가 누군지 알것 같아서 그래요. 아, 그 정도로? <laughs> 그 정도로 거기가 기억이 나서. 정말? 그, 그 가게가. 그 가게가. 어, 어. 어. 거기 맛있어 생크림 단팥빵이 음 진짜 맛있어. 정말? 어, 나도 생크림 단팥빵 음 너무 좋아하는데. 난팥 좋아하거든요. 팥 맛있잖아. 아 나도 빵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 <laughs> 그럼, 좋아해. 그럼 그럼요. 아니면 뭐 발라 먹던지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아우 정말. <laughs> 빵 얘기하다 시간 이다 가네. 그렇지. <laughs> 웬일이야 빵 얘기 이렇게 길게 할 줄이야? <laughs> 너무 맛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당으로 빵 얘기 좀더 하고요. <laughs> 네. 그다음 효정 씨의 신청곡입니다. <laughs> 네. 어떤 거 신청하셨어요? <laughs> 네또 레드벨벳이 10년 기준 아 10년 19, 기념으로. 10주년 기념? 네 어. 이제 컴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도 들으려고요. 휴, 우리가 또케이또 또 레드벨벳 케이크 좋아해?

파타 레드 카펫 오늘은 뭐 좋은 수식어는 뭐다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은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효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62 하나님께서 호효의 빵빵 터지는 <laughs> 케미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감탄사 같은 에이. 게 우리 효정 씨가 잘 맞아 <laughs> 어 의성호 뭐 이런 것들이잘 <laughs> 음, 맞아 그러니까 어. 뭔가 물들었어 오빠 아 있어요 네. 또 강예빈님께서 네 허이 호프다첫 방부터 다 봤는데요 오늘 이 티키타카 최고인 것 같아요 나도 가서 그 사이에 끼고 싶다 아, 음. 원래 이렇게 사람이 티키타카 잘 맞으면은 네. 누군가 와서 자기도 막 끼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거든 그러고 <laughs> 싶죠 이고 아, 싶지 네. 최주경님 와 오디오가 전혀 비지 않아. 완벽해. <laughs> 감탄사가 전부인 데와 <대화. 웃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효정씨하고 나하고 뭘 맞추거나 그런 게 아닌데, 아닌데. 우리가 잘 맞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눈빛만 봐도 바로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 <laughs> 김재현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라디오나 너튜브에서 끝나선 안될 듀오 조합이다. 어허. 지상파 예능 하나 맡아라 그래요. 스브스 듣고 있으면 좀 분발해 봐요.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요. 이런 허용 솔직히 괜찮아. 괜찮아. 허용 괜찮. 괜찮지 그리고. 어, <laughs> 아, 요즘에, 저기, 뭐, SBS 컨, 요즘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또 요즘에 제 주변에서 그 인기 있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신들린 연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어. 그런거러고는 너랑 나랑 나가야지. 그런한 번씩 얘기해줘야 돼.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정, 정 씨하고 저하고 에이. 남 걱정과 남 참견은 잘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리액션 잘 하죠. 진짜. 그렇죠. 네. 뭘 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요. 그럼요. 아니, 지금, 요즘에. 에이. 뭐 어떤 거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laughs> 저요? 네. 아저 요즘에 최근에 네. 이모가 됐어요 제가 이모? 뭐? 제가 저희 친언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 제가 진짜 찐 이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지라는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아 정말 <laughs> 이모지라는 거 이모지 이모 네. 이모 이모가 지켜줄게. 그래서 아, 이모지. 아 정말. 네 코드 아마 올라올 거예요. 코드 이제 그게 업로드 네. 될 예정이군요. 네네네. <laughs> 튜브로네 아마 이제 제가 어린이들을 이제 보고 뭔가 체험하고 어. 이모로서 뭘 해주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 정말. 네. 아니 그러면 이모로서 나가는 거잖아. 네그그 이모로 그렇죠? 오실래요? 나 웬만한, 웬만한 이모들보다도 괜찮지. 그니까요상 화려한 이모들 있잖아. 어, 어 그니까. 분해 나는 이모들 있지. 그 애기들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지? 좋아할 화려하게 당연호 네. 어, 이모 한번 나갈게요. 네, 컨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정말 아니 그리고 효정 씨랑 저랑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제 미주 씨랑 너튜브에서 밥상머리라는 네.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는데. 아니 이 프로그램 이 물론 정말 말 그대로 밥상 앞에서 펼쳐지는 그냥 우리 뭐 대환장 코러낸 거였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건 뭐냐면 효정 씨가 너무 잘 먹어. 엄청 먹었어요. 아니 너무 잘 먹던데. 저는 진짜 많이 먹죠. 와 아니 그리고 그게 잘 먹는다는 게 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 네. 맛있게 맞아, 맞아. 먹어. 맞아 먹는 거 좋아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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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어릴 때는 막 엄청 잘 먹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래요? 근데 크면서, 연습생 하면서부터 좀잘 먹었던 것 같아요. 어? 어 반대인데 대부분 남들은 <laughs> 남들은 대부분 잘 먹다 연습생부터잘안먹게되고데 <laughs> 어떻게 된 거지? 연습생 때막못 먹게 하니까 아더 먹고 싶고 아 그리고 혈기 왕성한 친구들이 막 옆에서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먹어볼래 해가지고 먹어보고 약간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먹어보기 시작하는 거 혹시 예를 들면 이게 어디 뭐 카페 같은데 네 뭐 별다방 같은 데 갔을 에. 때 가면 신메뉴를 먹어보는 스타일이야? 안 먹어보는 스타일이죠 안 먹어봐? 안 먹어봐 안 먹어봐? 안 먹어봐 호기심이 없네 그건 또 그거는 조금 도전정신은 없대 나는 먹어보거든 어 도전정신 있어 보여 있어 보여요. 나 엄청 있어 <laughs>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어 신기하다 그래서 맛없으면 어떡해 그 다음부터 안 먹는 거지 <laughs> 너내 어, 입맛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신메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어어 어. 어, 저게 나랑 계속 갈갈수 있느냐 안갈수 있냐. 그러다가 있느냐. 마, 맞아서 계속 먹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하죠. 오, 있구나. 어 있구나. 그럼요. 오.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도전해야겠다. 그럼 어. 자 이번에 보니까 장성규 씨, 김성은 씨, 네. 한희 씨다 어. 나랑 친한 사람들이네. 어 진짜로? 어. 거기에 줄여주는 비서들 그 네. 프로그램 들어갔죠. 네.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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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럼 또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laughs> 아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에 고민이신 분들을 어... 이제 사연을 듣고 이제 코멘트 해드리고 으흠. 이제 다이어트 도와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짜란까지 나오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좀 건강하게 먹으면서 좀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라고좀 어... 그렇게 옆에서 좀 에너지 있게 밀어주고 도와드리고. 아니 그런... 지금도 그 우리가 그 너튜브 콘텐츠 한참 촬영했을 때그 네. 다음에 제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랑은또 네. 다르게 음. 살이 좀 빠졌어요. 지금 요새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머 눈이 좋아. 당연스레 <laughs> 정말 그만큼 빠졌다는 이야기? <laughs> 감사해요. 여름이기 돼서 땀이 나서 그런가? 네. <laughs> 기가 빠졌나?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일어나서 뭐 먹었어요? 음. 오늘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공복 상태. 빈소. 빈소. 공복 우유산수 하고 여기 바로 왔어요. <laughs> 공복 유산소 하고 여기 하러 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 끝나고 뭐 먹을 예정? 음, 맛있는 거. <laughs> <laughs> 아직 생각 못 해봤고.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샌드위치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또 빵이로군? 음, 네. 그러면 어제 야채 들어가서 샌드위치 선택했군. 그러니까 식이섬유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이거는 건강식. 그렇 지 그렇죠. 그렇죠. 약간의 탄수화물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laughs> <laughs> 아니, 지금, 5816님, 두분 오디오에 기가 쭉쭉 빨리는데 너무 재미져서 놓칠 수가 없어요. <laughs> 이상인이 뭐라고 했죠? 아, 대한장 텐션이라고. 티키타크가 무한대라고. 그럼요. <laughs> 저희는 이 시간부터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효정 씨가 공복 상태인데도 저 정도라면 <laughs> 지금 만약에 식사 후에 왔으면 네. 우리 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텐션 되게 낮은 편인데 약간 약간 낮아졌어. <laughs> 그러니까 <laughs> 좀 약간 차분해. 어 지금 완전 차분해. 좀 차분해. 뭐, 웬일이야? 그렇지 조금 차분하더라고. 오명재님이 아, 그렇죠. 어. <laughs> 좀 일에 밝아요? 보라고 보 있는 저까지 밝아지네요. 아유, 감사해요. 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네, 김예린 님께서 효정 님은 어떻게 항상 웃는 얼굴인지 궁금해요. 화가 난 적이 없나요? 어머. 아, 이런 질문을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 아, 근데 화가 진짜 안 나. 헉, 안 나. 화가 안 나. 안 나. <웃음> 이것도, <웃음> 이것도 문제 같아. 어머. 어머, 어머. 화가 안 나. 아니 일할 때 너무 좋다 어 화가 안나요 아니, 아니 생각해봐요 근데 가만있어 봐 화가 안난다? 이게 화가 우리가 안 이제 그, 그룹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응. 인원이 있고 응. 다 같은 이제 뭐 동성끼리 이렇게 있좀 뭔가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네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 다르니까 아 인정하는 거야? 네 이해를 하는 거야? 그이 친구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화날 수 있고 이 친구는 어. 이러니까 이게 싫을 수 있고 어머 이게 다 다른 거니까 뭐 이거 가지고 화를 왜내 어머 어머 그러면 언니가 있던가요? 제, 제 친언니요? 친언니, 있죠, 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어, 언니랑은? 잘 싸운 적도 없어요? 어, 거의 없어요. 와 그렇구나. 네, 그 언니가 화 내면은 그냥 언니가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 아 이러고 나가고. 아 언니가 나가 있으라고. 언니가 ]구나. 맨날 옛날에 같이 방쓸때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 아 어, 알았어 그리고 나가 있고. 아뭐그뭐 거기서 네. 사실 보통은 나가 있어 그러면 왜내가왜 나가? 어. 언제가 나가. <laughs> 이렇게 그 싸움을 더 불러 일으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가. 약간 그 불이 이렇게 뜨거울 때좀 피해 있어야지 이지 않잖아요. 야저명한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정말? 누군가나 이제 뭔가 이렇게 될일것 같으면 그 어느 정도 적당 거리선을 유지하고 좀 식힐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는 이유였군. <laughs>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는 이유였어. 그랬구나. 야 지금요. 지금 우리 뭐 문자고 거릴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우리 때문에 우리 박자에 못 맞춰 간다고 허팝다 네. 어... 가족분들이 좀숨 넘어 간다고. <laughs> 숨쉴 그 네. 틈을 좀 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노래 좀 들어야 되겠네. 별사탕님께서 저는 요즘에 오마이걸의 번지. <laughs> 어 번지, 번지. 매일 네.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시원해져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야지, 들어줘야지. 어떤 노래라고요? 오마이 오마이걸의 번지. <laughs> 파워 타임 오마일걸 효정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김은혜님께서 <laughs> 두분 연극하시는 것 같아요. 2 인극. 맞아요. 맞아 못할 것도 없지. 연극 중 아니었어요? <laughs> 라디오 상황극. 맞지? <laughs> 라디오 상급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뭐 아주 목소리가 아주 그냥 한톤쫙 올라갔네 <laughs> 지금 약간 텐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다니까 올라갈 때 쯤이면 끝나 그게 아쉽다고 <laughs> 그러네요 자 유연아님이요 <유여라> <laughs> 네 저는 365일 24시간 매 순간 화가 나는데 진짜 효정님은 천상계시군요 어떻게 화가 안 나실까요? 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육하나하나 이 님께서 효정 씨 다이어트 끝나고 먹으려고 <laughs> 아껴둔 빵을 누가 훔쳐 먹어도 화 안내 건가요? 어. 다시 사 먹으면 되잖아. 허, 다시 그러니까, 사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훔쳤는가를 이해하면 되지. 훔쳐 간 거에 뭐가 이해가 있어? <laughs> 아니, 너무 배고팠거나 뭔가 문제가 친구를 와, 주려고 한다든지 뭐 이유가 이게, 있을 수 있지. 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 신경이 날카로질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짜증은 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정말 막 화가 나는 건 없는 건가요 짜증은 나겠지만 화가 나진 않는다 야, 이것이 바로 효정적 사고다 <laughs> 다시 사 먹으면 되잖아. 저초사 먹으면 되지 뭐. 뭐 어차피 다 나눠 먹으려고 했는 걸 어, 이런 마음이잖아. 어, 어떡해. 야 김란이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아들만 셋 있는데요. 효정양 같은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효정적 사고도 유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정얼요 어. 정말요? 어. <laughs> 이래도 되나 한데? 이래도 되지 안좋게 뭐가 있어. 그런가? 그럼. 근데 화를 좀 내라 그래요 사람들 좀.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게이지가 안 올라. 그, 아. 그 분노 게이지가 안 올라요. 와, 그렇구나. 이야. 나도 미치겠어 야 그래 아 그래서 맞아 그때 얼핏 그 작품 연습할 때그 응. 캐릭터가 약간 약간 좀막좀 이렇게 뭐라 볼까 좀 어. 툴툴대고 짜증내고 어, 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효정 씨가 자기는 저런 경우가 없으니까 너무 그게 입이 안 된다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난다 갑자기. 맞아요 엄마한테 약간의 약간 이제 감동을 표출하는 그런 어, 게 있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웠었죠 세상에 아니 효정 씨 어머님은 얼마나 효정 씨를 키울 때 <laughs> 편해졌을까요? 엄마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아 그러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laughs> 세상에. 네 뭐. 자 김재현님께서 네. 음악방송에서 멤버들 모두 비장한 표정을 지을 때 네. 표정씨 혼자 <웃음> <웃음> 싱글싱글 웃고 있는 자리 <laughs> 생각나네요? 자 지금 영상 보일건다 비장해. 이거는 이제 떠나가 않는다. 아니, 아니 왜 마지막에 다. 이거, 이게 컨셉이라는게 있잖아. 아 애들 비장한거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아니,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 요 지금. <laughs> 원래 저건 지금 다들 비장의 끈, 비장의 게 맞아, 비장 컨셉이에요. 끈 나기로 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혼자 저렇게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활동하면 어떡 해요? 그니까요. 잘못했죠? 저왜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까 그러니까 리아설 때는 저도 비장했었는데, 하게 이제 본방송 때 갑자기 관객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어머. 막 관객들한테 막 좋은 거야, 관객들이 막. 막 반가운 어, 거야? 반갑고 좋아가지고. 어머, 애들이야.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지 뭐라. <웃음> <웃음> 자그 다음요. 공상고고 님. <laughs> 네. 저희 회사에 와서 임원들 강의 좀해 주세요. 다들 화가 많으신 듯 합니다. 아. 예. 네. 야, 대단하다. 네. 유 카나나 님이 효정 씨 그럼 <laughs> 운전을 하세요. 운전하시면 화날 거예요. 어... 근데 운전해도 <laughs> 효정 씨화안날거 같아. 허... 운전해 봤는데. 그렇지. 네. 그리고 심지어 오영민 님이 결혼하면 내 내면의 화를 보게 된답니다. 어. 하... 하... 근데 이거 모르는, 그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사실 결혼한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우리 엄마도 저랑 비슷해요. 엄마도 화를 낸걸본 적이 없어. 아... 거의. 그러면 사실 부모님 별로 이렇게 다투거나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엄마도 항상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떨어져 있고 잠깐 뭐 쉬다 오고, 그냥 이렇게 환기 시키고 오고,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laughs> 야 역시. 그러니까 이게 이 밝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야. 장착. <laughs> 아니 저도 밝잖아요. 완전 밝죠. 근데 저는 승깔이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아니에요. 저 승질이 있어요. 있어요. 저도 화 게이지가 쫙 올라가거든요. 아, 저를 완전히 이제 바뀌거든요. 그렇구나. 네. 신기해. 야, 나는 당신이 더 신기해. 화낼 때가 심장 떨리지 않아요? 심장? 심장? 누군가한테 화낼 때막 심장 떨화 내기 전부터 떨려서 화가 나, 화를 내는 거야. 어어. 이게 두근두근할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음, 자,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laughs> 아 오늘 파워 타임 레드 카페 우리 오마이걸 <laughs> 효정 씨랑 함께했는데 네. 정말 사실 수요일 날이 제일 지치기 힘든 어, 날이거든요. 그쵸. 이럴 때 오늘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어떠셨어요? <laughs> 아주 파워 타임 같았다. <laughs> 파워 타임 <타일>. 그렇죠. <laughs> 네. 아 정말 <laughs> 네. 9236님이 지난 5월에 <laughs> 음. 동서대 축제에서 오마이걸 여신들을 보고 왔습니다. 어. 올해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다섯 번. 제 계절 신청합니다 아 하셨거든요. 야, 요즘에 축제도 막 그렇지. 5월 달에. 그렇죠. 5월에 어. 조금 다녔었죠. 그렇지. 아니 저는 오늘 보니까 휘정 씨가 앞으로 어, 그 하고 있는 이제 너튜브 음, 그것도 더 잘되길 바라고 네. 이제 그런 하고 계시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아니 더 많이, 우리 효정씨가이 어떤 이 토크 토크. 어, 이 상큼한 <laughs> 토크가 더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많이 어? 좀 불러주세요. 지금 9463님 얘기 좀주세요 네. 너튜브 채널 이모지 553번째로 구독했어요. 어, 감사해요. 30년 살면서 조크가 생겼는데 보고 좋은 삼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컨텐츠 감사해요. 어, 네. 이모지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제 또 만나요 우리 그쵸 또 오마이걸 컴백하면 에이, 또 불러주세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때까지 내가 앉아있으면 불러줄게 <laughs> 자 오마이걸의 다섯번째 음. 계절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도 끌어올려